사람의 결혼이 순탄치는 않습니다. 당시 영국은 이혼이 금기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신임 국왕이 두 번이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판단했고 국민들의 반대 또한 대단했던 터라 왕실은 왕이 이 결혼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내각이 총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통지합니다. The people love you. I am begging you. Please, think again. 하지만 사랑에 대한 엄청난 반대가 그들의 사랑을 더 애틋하게 만들 걸까요? I'm dead serious. 결국 그는 왕위를 버리고 심슨 부인을 선택했고 왕실의 결혼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초라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.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은 한때 불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입니다.